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만 속속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바로 이 동물에 대한 것입니다. 북극고래라는 고래인데, 이 고래가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뭘로 특이하냐? 다른 고래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도 그렇지만 모든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 연구 같은 것에 응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북극고래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일단 북극고래의 이 수명의 비밀을 한번 보기 전에 보십시오. 이런 지금 보면 사이언스 타임스 같은 것의 기사를 보면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북극고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북극고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알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볼 텐데요,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북극고래는 그린란드 고래라고도 하고요, 수염고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염고래는, 고래에는 수염고래하고 이빨고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염고래는 주로 이렇게 그 입에 이빨이 아니라 큰 이렇게 그 수염이 있어서 그걸로 작은 플랑크톤 같은 거 걸러먹고서 살고요. 이빨고래, 범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물고기 잡아먹거나 아니면 작은 무슨 뭐 물범, 뭐 물개 같은 거 잡아먹거나 이렇게 살죠. 예. 그래서 이건 수염고래에 속하고요. 몸집은 뚱뚱하고 등 지느러미가 없고요. 이것이 신기하죠. 등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수염 길이만 2m고 수염 고래들 중 가장 긴 수염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입이 삐쭉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러분. 예. 신기하죠. 그렇죠? 예, 그만큼 부피가 크고 길이가 긴 그런 수염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관하려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 다음에 몸 길이는 최대 20m이고 지방이 많아서 최대 152톤까지 나간답니다. 지방층만 50cm래요. 이야, 추운 곳에서 살려면 지방이 두꺼워야 되겠죠? 평생을 북극해에서 보내고요. 다른 고래와 달리 번식이나 먹이를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찬바다에서 그냥 사네요. 그렇게 진화를 했겠죠. 한때 포경업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현재는 다시 회복 수준 네, 있어서 11,700마리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지만 포경 전 개체수인 50,000마리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고래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포유류에서 나타나는 노화와 관련된 성인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실제 같은 고래 종류인 밍크고래의 경우 수명이 5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년 밖에라니, 50년도 오래 사는 건데, 그죠? 그래서 북극고래의 수명이 긴 데에는 특별한 세포, 분자, 유전자적 메커니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니까 북극고래가 스스로 암과 노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야, 신기하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더 알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필요 없고. 고래는 인간이 출현한 제4기 홍적세 중기에 이미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고래랑 가장 가까운 동물이 속과 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고래는 육지를 보행하였던 시대를 거쳐서 물가에서 살다가 다시 바다로 옮겨갔다. 야,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네요. 예. 육지를 보행하던 시대에는 몸체가 개나 고양이 정도로 크기가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 왜 이렇게 크지? 네. 지금 고래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아주 큰 고래를 생각할 것이다. 아무래도 물에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크게 진화할 수 있었겠죠. 네. 고래의 외형은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특이하게도 내장기관은 포유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래는 바닷속에 사는 포유동물이다. 그렇죠. 포유동물이죠. 저질목이잖아요. 그렇죠. 새끼 낳으면 고래도 저질목이죠. 많은 고래 중에서도 북극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포유동물로 알려져 있다. 저는 가장 수명이 긴 포유동물 그 전까지는 코끼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북극고래라고 합니다.
수명이 약 200년이래요. 진짜. 와, 오래 사네요. 만약에 지금 200년 전 고래가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언제 태어난 거야? 지금이 2020년이니까 1820년에 태어난 거네요. 그죠? 1820년에 태어났으면, 182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베토벤이 죽기 7년 전. 그죠? 그 다음에 쇼팽이 10살 때. 그렇습니다. 예. 아직 브람스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네요. 그죠? 브람스 1833년에 태어나니까. 맞나? 네? 맞죠? 맞죠? 예. 브람스가 1833년에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저 작곡가의 생년월일은 잘 알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다른 거 잘 모르는데. 그래서, 최근 영국 연구진은 북극고래 유전자의 인간 수명 연장의 단서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봐봐. 유전자 배열을 확인하고 장수에 기여하는 또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80종을 선별하는 데 성공했다? 아. 연구팀은 북극고래가 사람과는 다르게 DNA의 손상을 복구하고 세포 증식을 통제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포 증식을 통제하시니까 암 같은 거는 세포 증식이 통제력을 잃고 막 마구마구 막 번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 탄서 이런 걸 또 찾은 것 같습니다. 야. 이론상으로 본다면 북극고래는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체세포의 수는 1000배가 많아서 그렇다면 뭐 세포 고장나는 것도 1000배가 많겠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세포가 더 많이 죽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평균 수명인 100세의 2배 이상 오래 살고 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의 체세포를 대상으로 북극고래와 유사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DNA 복구 능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신기하다. 야, 여러분 재밌네요. 북극고래가 유전자 자체가 DNA 손상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를 견디고 생존한 북극고래. 그러니까 북극고래 추운데 살잖아요, 지금도. 마지막 빙하기를 이기고 살아남은 동물이다. 빙하기 때 많은 동물이 추워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위에 적응했던 매머드와 같은 육지 포유동물들이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멸종했을 때 영국 근해에서는 수염고래 개체군 규모가 급증했다. 와, 이는 육지에서의 대세와는 상반된 현상으로,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생물들이 멸종해갈 때 바다에서는 번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그래서 선행된 연구를 보면 추위에 적응한 종들은 약 1만 1000년 전 플라이스토세가 끝나고 현세가 시작되는 마지막 빙하기 말에 멸종하거나 개체수가 급감했다. 하지만 급격한 온난화기에 해양 동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많이 지금 번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DNA의 어떤 그런 고래들의 부분 화석과 이런 걸 비교해서, 채취해서 비교해 본 결과, 북극 고래는 온난화기에 생존에 보다 적합한 북극해 쪽으로 서식지를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추운 곳으로 가서, 그쵸? 왜냐면, 육지 같은 데에서는 장애물 같은 때문에 못 넘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지만, 산 같은 데 가로막히면, 그쵸?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는 조금 더 추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아,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북극고래 같은 경우 지금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지금 더 지금 북쪽으로 지금 쫓겨나고 있어서, 그렇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북극고래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야,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또 그렇게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 북극고래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세포의 노화와 그다음에 세포의 증식을 통제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것을 인간의 수명 연구, 장수 연구에 좀 쓰려고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최신의 또 기사입니다. 이거는 12월 14일 작년 건 기사인데 나우뉴스 기사고요. 보면
북극고래 진짜 수명이 268년이나 된대요. 야, 무슨 얘기일까요? 북극고래의 진짜 수명은 얼마나 길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척추동물의 자연적인 수명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는데, 호주 연구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DNA를 분석해서 어떤 수명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척추동물 총 252종의 유전암호를 분석해서 수명과 관련된 42개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동물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예측하는 수명 시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거 멸종된 것 중에서는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 멸종된 동물 중에서 매머드는 60세 정도 오래 사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슨 어디 핀타 아일랜드에 그 육지거북, 큰 육지거북 120년 사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북극고래가 268년, 이게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 예상 수명을 한 겁니다. 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보면 향유고래 같은 건 92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큰 고래는 93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 초기 현대 인간은 38세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침팬지보다 낫네요. 침팬지 39.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20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진 북극고래의 경우 기존 예상보다 57년 더 길, 268년 동안 살 것으로 예측됐대요. 야, 핀타섬 땅 거북종의 최대 수명은 120세로 추정되게 멸종되는 거고요. 야, 그런데 침팬지가 39.7년. 외로운 조지래요. 또한 연구에는 멸종된 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색 인류의 사촌격에 가까운 네안데르탈은 37.8년, 털 메모드도 60년. 장수하는 동물은 연구자들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출생부터 사망까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그렇죠, 여러분. 268세까지 살 수 있는 이론상으로 그런 북극고래를 태어나서, 그쵸? 계속 관찰을 하다가 뭐 우리는 죽겠죠, 그쵸? 동물의 수명을 알게 되면 생태계의 위협으로 인한 멸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예상 수명을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그 지금 다시 추정을 했는데 유전자를 검사해서 268년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무척추 동물의 경우에는 수명 시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50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란드 상어의 경우 이번 대상에서 빠져 실제 수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여러분, 무척추 동물 중에서 뭐 그런 얘기 있죠. 해삼이 무슨 뭐 3만 년 산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뭐 죽지 않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척추 동물 경우에는, 그렇죠. 야, 그린란드 상어의 경우는 500년 이상 산다고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명에 대한 연구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을 동물은 이 북극고래라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되게 재밌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